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지금 6시 10분 정도 됐네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걷기 시작한 지 18일 차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2주 넘게 거의 이제 3주 가까이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장은 반팔에 반바지. 네. 6시 11분. 자. 오늘 어느덧 날짜가 10월 5일이네요. 10월 4일이라고 잠깐 또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시간은 빨리 갑니다. 10월 5일. 와. 진짜 좀 그렇지 않나요? 올해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진짜 석 달이 남지 않았어요. 2021년. 2021년을 쫙 돌아보면 뭔가 재미난 일들이 많았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이 날아가죠. 기억이 날아갑니다.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하면은 이제 어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 같은 복장을 해도 걷기는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10월 중에는 복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걷기 좋은 긴팔과 긴바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울에 걸을 때는 복장을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잠바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바 입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한겨울에 문제가 뭐냐면 날씨가 춥다고 해서 걸으면서도 추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날씨와 상관없이 막 땀을 흘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복장 갖춰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트랙수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약간 겨울 운동용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늘 또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네요.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맑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조금 구름은 있지만 비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풍부입니다. 우산을 쓰고 다니더라도 비가 조금씩 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맞은 비 말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신발 젖는 거 너무 싫어하고 옷 젖는 거, 신발 젖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안 좋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비 자체는 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뭄이 들면은 농작물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물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자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낮 말고 자는 시간, 밤에, 새벽에, 이렇게만 참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분들 많지 않나요? 아,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비 오는 거를 되게, 아, 운치 있게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비가 오는 거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비 오는 거 조금 안 좋아하죠. 지금 걸음수 한 1500보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걸으려면 수면, 잠자는 거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조금 늦게 잔 것 같아요. 요즘에 재밌는 방송들, 막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휴일 마지막 날, 연휴의 마지막 날은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보라수목금 막 일을 하다가 금요일날 이제 휴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금요일 퇴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도 토요일이지만 토요일은 좀 편안하죠. 좀 늦잠 자기도 하고 낮잠 자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일요일은 오히려 뭔가 더 막 아쉬움이 더 커지면서, 막 월요일이 안 왔으면 막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일요일은 더 늦게 잠들고는 하거든요. 아쉬워서 이렇게 내 시간들이 이렇게 주말이 가버리는 게 아쉽다는 생각을 다들 많이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어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오늘도 사람들이 또 있긴 한데요. 연휴가 끝난 토요일이니까 약간 월요일 느낌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좀 아침에 걷고 있는 사람 수는 적습니다. 초록색. 제가 초록색 옷을 입고 왔네요. 풀밭에 나무들. 보호색인가요? 마치? 깨구리 색깔인가요? 카멜레온 같은 입장. 와, 저 멀리 저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좀 보이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늘하고 이런 식물들, 나무들, 풀들 좀 어우러지는 것을 이런 거. 물론 건물들이 지저분하네요. 하나씩 막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좀 보면 보기 좋잖아요. 하늘을 배경으로 또 걷고 있는 풍부입니다. 아, 요즘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체중이 좀 불었어요. 체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유지가 되면 막 90kg 막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경각심 가져야 되는 때인데요. 경각심 가지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쪽 동쪽 하늘에서 또 먼동이 타오고 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날씨네요. 오늘도 안개. 제가 좀 어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을 이렇게 저 시작했으니까 좀 약간 다채롭게 좀 여러 가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이 좋을까? 방송 막 잘하는 뭐 BJ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스트리머라든지 많잖아요. 팬도 많고 그 자신의 어떤 특화된 컨텐츠들, 그런 전문 분야들 막 재미나게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거 참 보기도 좋고 실제로 재미나고 즐겁고 막 이렇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 다음에 시청자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어떤 게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 이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또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방송, 웨이트 트레이닝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이야기 항상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지냈었는데 그랬던 거를 살려가지고 영화 관련 방송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음악도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와 음악을 접목해서 영화 음악 방송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감성이 이런 인터넷 방송 그 감성과 맞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 음악 방송을 딱 이렇게 이제 내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방송에는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음악 방송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TV가 아니고 라디오였죠. 라디오에서 아무래도 음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경청하는 그런 컨셉의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당시 영화음악 방송 라디오 시간 맞춰가지고 저는 듣기도 했거든요. 아 이거 영화음악 할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지 않았던 좋은 영화들 막 소개도 받고 막 그런 부분들 저녁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저녁 시간에 아 거의 새벽 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제 기억에 한 새벽 1시 막 1시에서 2시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재밌었는데 영화 음악 영화가 진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영화를 만드는 그 시점에도 여러 분야들이 종합돼서 그 제작하고 탄생시키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들어진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술적 가치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영화평론이라는 분야가 또 있잖아요. 평론 아 어떻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 중에 한 명이 이동진 평론가 영화평론 하면은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뭐 그런 뭐 음식들 요리들 그런 외식 사업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백종원 대표. 백종원 대표이듯이
영화 평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동진 평론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딱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찾아라. 요즘에 막 이상형 월드컵이 많잖아요. 뭐 각 분야 다양하게 막 토너먼트를 붙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어떤 연예인들 아니면 인터넷 그 방송인들 딱 사진 나오면서 뭐 64강 총 64명 딱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이면서 승자 패자 가리면서 올라가잖아요.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아 그러면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에 막 별의별 분야에서 다 나오잖아요. 무슨 음식,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뭐 스포츠, 좋아하는 놀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동진 기자는, 이동진 평론가는 딱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보통 평론가들이 별점을 주잖아요. 별점. 별 다섯 개가 만점이고, 네 개도 주기도 하고, 세 개도 주기도 하고. 정말로 이 영화는 좀 아니다 싶으면 한 개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반개 개념도 있죠, 반개. 그러니까 5점이 만점이면 5개 받은 거지만 4개 반을 받으면 4.5점 뭐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별점들을 이렇게 평론가들이 주는데 한 어느 정도면은 이거는 완성도가 높은 영화인가. 저는 4개를 기준으로 봤어요. 4개. 별 4개. 보통 평론가들이 별 3개 정도 주면, 아, 뭐, 한 평균. 그냥 뭐, 괜찮다. 아, 뭐, 봐도 뭐, 그렇게 뭐, 후회할 영화 아니다. 그런데, 한 3개 밑으로, 2.5개, 2개, 뭐, 이러면, 조금 보면은 후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 이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잡지들 많았거든요. 저는 특히 시네 20일 뭐 이런 것 좀 즐겨보곤 했었는데 거기에 딱 뭐 20자평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평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영화에 대해서 아, 평론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영화가 있을 때 그 영화가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아니면 무가치한 영화인지 보는 관객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별점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평가했다 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할 수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바이어스만 걸릴 뿐이죠. 편견이 생기죠. 그래서 평점 보지 말고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평점을 준 다음에 나중에 그런 평론가들의 평점을 보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베이스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론가들의 이제 평점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평론가들이 영화를 많이 접하고 영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객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점 매기고 하는 거 그렇게 나쁘게만 보진 않거든요. 특히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그런 20자평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평가는 항상 챙겨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에 본 게 바로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선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죠.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영화 중에 본인이 이동진 기자가, 이동진 평론가, 제가 기자라는 말을 자꾸 하네요. 당시에 그런 기자 활동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약간 입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평론가 하시죠.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을 항상 어떤 영화들이 나오면 별점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21세기 2000년대 이후에는 총 64개, 64개의 영화에 별 5개를 줬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64개, 지난 한 20년, 21년 꼴이죠. 그러면 대략 한 해에 1년에 한 3편씩 별점 5개 만점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평가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영화들하고 딱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한 이 영화가 차지하는 위치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일종의 정규분포 비슷하게 이루더라는 거죠. 그런 평점들도 어떤 해는 별 5개 만점인 영화가 평균은 3개지만 평균은 3편이지만 총 5편이 될 때도 있고 한 편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3편. 그러면 이 경쟁률이 꽤 높은 거거든요. 1년에 3편 안에 들기, 이동진 평론가의 마음속에 이제 딱 안착하는 그런 영화들. 64편의 영화, 64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소개된 영화 중에 본 영화도 있고, 근데 못 본 영화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영화 좋아하고 이렇게 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21세기 그 마스터피스에 해당하는 그런 별점 5개의 영화들을 안 본 영화들이 더 많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64강 이동진 평론가가 설명해주는 그 영화들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찾아서 이렇게 좀 늦게나마 나온 지 뭐 오래된 건 한 20년 된 영화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평론을 한번 해보려고, 감상평이죠. 감상을 한번 해보려고 별점도 부여를 하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저도 막 이런저런 영화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보면서 와, 이 신비롭구나. 어떻게 이런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영화가 몇 편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와, 이거는 영화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 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하고 조금 다른데. 이거 이 감독은 뭘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표현을 했을까? 막 곱씹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되게 막 모순이 되게 역설적으로. 그런 경험 못합니까? 영화에서 되게 잔혹한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생각하는 게 폭력적인 세상을 막 옹호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좀 단순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라져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현실에 이러한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해석할 때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막 별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프랑스 감독이 있어요. 프랑스에 레오 스카락스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레오 스카락스 감독. 이 감독 영화를 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감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부터 영화를 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감독을 처음 접한 게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레전드 배우들이에요. 남자 주인공 드니 라방, 여자 주인공 줄리엣 비노시, 아시겠어요? 감독 레오 스카락스. 프랑스 영화요. 프랑스에 실제 있는 폭네프 다리라는 그런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거든요. 폭네프의 연인들. 그 다음에 그 전에 소년 소녀를 만나다, 보이 밋 걸. 그 다음에 나쁜 피,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면 되게 이게 좀 기념비적인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영화 감독을 그렇게 고려하면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인가요?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 세 명의 감독이 참여를 했던 영화였거든요. 도쿄라는 영화예요. 도쿄. 옴니버스식 구성이죠. 그러니까 작은 그런 뭐 단편이죠. 말하자면 단편극 세 개가 모여가지고 도쿄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생 감독이 이렇습니다. 미셸 공드리, 그 다음에 봉준호, 한국 감독 봉준호 감독이 참여했어요. 봉준호 감독. 그 다음에 또 한 명 참여한 감독이 레오 스카락스 감독입니다. 미셸 공드리라는 감독은 우리한테 알려진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한번 드릴게요. 힌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배우.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으로는 그 유명한 짐 캐리가 나옵니다. 이 영화도 2000년대 초반, 중반 한 그때쯤 영화였는데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터널 선샤인. 제가 봤는데요. 이터널 선샤인. 어떤 기억에 관한 이야기고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영화 만든 감독이 미셸 공드리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에요. 미셸 공드리, 레오스 까락스 봉진호. 다 재기발랄한 그런 영화들 만드는 감독들이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참 좋죠. 그 당시 도쿄에서 히키코모리, 그냥 은둔형 외톨이의 이야기를 담았던 게 봉준호 감독이었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또 그때 여주인공이 아오이 유우네요. 풍부가 또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본의 여배우 아오이 유우. 아오이 유우 하면은 막 여러가지 이제 대표작들이 있지만 드라마도 있죠. 대표 드라마 오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저는 풍부가 사랑하는 영화는 그겁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 하나 또 아리스. 거기 아리스로 나오죠. 앨리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런 영화 감독을 했고요. 도쿄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미셸 공드리 감독은 의자를 소재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도 신비로운 뭐 이야기죠. 무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펼쳐진 이야기. 그런데 저는 도쿄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게,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레오스 까락스의 단편입니다. 보통 영화 하면은 영화 감독하고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딱 짝꿍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하면은 짝꿍 누굽니까? 송강호 배우죠. 예를 들어서 김지훈 감독 하면 누굽니까? 뭐 최민식 배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창독 감독 하면 누구냐? 설경구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감독이 영화로서 그 관객들하고 만나게 되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들, 그런 배우들. 감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배우들.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레오스 까락스 감독의 페르소나는 드니라방 배우입니다. 그 도쿄라는 영화에서, 그 옴니버스 드라마에서 드니라방이 어떤 역으로 나오느냐. 뭘로 나올까요? 광인으로 나옵니다. 광인. 그니까 미친 사람.
그냥 그 설정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무시무시하죠. 광인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죠. 사람들이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장면들. 그리고 정말로 광인처럼 연기를 합니다. 드니라방이요. 드니라방 배우고요. 드니라방 배우는요, 러스 까락스의 페르소나로서, 와, 이 배우는 세계 최고의 연기를 한다. 아, 이 연기는 진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와, 이거는 그냥 드니라방이구나. 드니라방만 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구나. 이거거든요. 제가 의도하는, 의미하는 바를 좀 아시겠어요? 드니라방 배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최고의 배우라고 일컬어지는 배우들 많잖아요. 할리우드로 따지면 로버트 드니로나 뭐 알파치노 뭐 이런 배우들이잖아요. 조금 달라요. 그 배우들하고. 이 드니라방이란 배우는 그냥 영화 그 자체예요. 영화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에요. 본인을 지워요. 그냥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렇죠. 아, 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을 지웠는데 지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섣불리 지웠다고로만 표현은 할 수 없는 그런 드니라방 자체의 어떤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도쿄 같은 영화 보시면 그 광인의 연기, 그거 직접 보시기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보시기를. 참고로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영화가 도쿄가 아니었어요. 도쿄는 그 64강에 들어있지 않아요.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명의 감독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2010년대 넘어가면서 그 영화 몇 개 그 만들지 않는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 딱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홀리 모터스. 홀리 모터스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드니라방 반드시 나오죠. 드니라방이 여러 개의 인격을 연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마치 영화배우처럼, 그 안에서, 영화 안에서 말이죠, 영화 안에서 영화배우처럼, 뮤지컬 배우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거를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꿈을 꾸는 건가, 이런 느낌을 들게 해요. 심지어는 영화 첫 장면부터 그렇거든요. 사실은 레오스 까락스 감독이 사실은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어떤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본인 영화에도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우리 영화에 대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시네마 천국 같은 거.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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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 천국이 포토. 영화에 대한 영화잖아. 영화를 추억하게 하는 영화. 영화에 대한 그런 희로애락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 그런 주제를 다뤘잖아요. 홀리 모터스는 온갖 영화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스 갈락스. 영화에 대한 기쁨, 고통.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애절함, 회한, 후회, 그리움, 애절함, 이런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여러 개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도쿄 옴니버스 그 영화, 레오스 갈락스가 연출했던 그 단편과 이어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누군가는 아 이거 뭐 되게 기이하다, 아 괴상하다,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모르겠어. 근데 영화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삶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영화는 감독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예, 안녕하세요. 아, 소소문화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18일째 이렇게 아침 일찍 6시에 나와서 아침을 여는 방송하고 있는 통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6시 58분, 7시가 돼가는데요. 오늘 연휴 끝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걸어주면은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신체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러세요. 딱 일어나서 이제 한번 좀 걸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은 딱 몸이 좀 풀리죠. 이렇게 걸어주시고. 의외로 아침에 일찍, 한 제가 보통 한 6시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미 걷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보다는 좀 늦게 나와서 걷는 거지만 이렇게 같이 아침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날이 완전히 이렇게 밝아졌네요. 영화 이야기 딱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지금 대략 한 6,500보 정도 걸었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잘 또 걸었네요, 오늘도. 하여튼간에 홀리 모터스라는 영화, 제가 정말 이제 꿈을 꾸듯이 봤던 영화거든요. 홀리 모터스,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영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은, 그리고 이렇게 경력이 오래된 또 감독들, 영화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의 인생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뭐가 현실인지, 뭐가 어차피 근데 현실은 없죠, 영화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보잖아요. 영화 자체를 사실이라고 믿고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영화의 그런 깊은 세계에 푹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세기, 21세기죠. 21세기 최고의 영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홀리 모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저한테서 별 다섯 개죠. 많이 이제 추천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동진 평론가들처럼 평론가의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아, 영화가 표현하려는 거, 영화가 담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본인 혼자 본인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 영화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본인이 못 봤던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컨텐츠가 막 영화 음악 컨텐츠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회가 되면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음악도 같이 듣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분 정도 되고요. 대략 7,000보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날이 밝아졌습니다. 좀 하늘에 구름이 좀 있긴 하지만 괜찮은 날씨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맞이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풍부 또 일찍 아침에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